안녕하세요, 큐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언박싱입니다. 언박싱, 뭐, 쥐뿔없는 언박싱. 그냥 간단 소개기도 하고 놀러 오시라고 찍는 것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네렉에서 나온 제네렉 9320A 샘 레퍼런스 컨트롤러 그리고 마이크로폰 포함되어 있는 GLM 모니터 컨트롤러 겸 오디오 인터페이스 기능을 하는 제네렉 전용 오디오 인터페이스 모니터 컨트롤러입니다. 이 녀석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9320A 퀵 셋업 가이드 해서 그림으로 이쁘게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할수 있도록 설명하는 문서를 같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거는 까달로그. 한국말은 없네. 자, 완충. 자, GLM 마이크로폰 측정 마이크 8300A 측정용 마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USB-C 타입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데 젠더 같이 들어가 있고요. 본 제품인 모니터 컨트롤러입니다. 자, 이 녀석 보면 측정용 마이크 여기다 연결하고 헤드폰 앰프 달려 있고요. 아날로그 아웃풋 아날로그 인풋, 다만 마이크 프리앰프는 없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아웃, AS 아웃이에요. 여기서 제네렉으로 AS로 빠지는 거고, 디지털이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혹은 이제 컨버터 가지고 계신 분들이 AS 인풋으로 넣는 AS 디지털 인풋입니다. 그리고 터미네이터 GLM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GLM 별도로 다른 녀석들 이제 샘 연결할 때는 밑에 거에도 연결하고요. 터미네이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두개 지원이 아니라 다른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파워, USB-C 타입으로 해서 핸드폰 충전기 같은 걸로 파워를 넣으시면 되고, USB-C 타입 기본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노브의 질감 자체는 뭐, 스텝 살짝 걸린 두르륵 하는 소리가 나긴 하는데, 부드럽고 굉장히 좀 9310처럼 무거운 묵직한 느낌보다는 좀더 부드러운 형태고요. 버튼도 고급진 느낌보다는 굉장히 좀 투박함이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과 버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호필름인데, 제네렉처럼 생겼네요. 그죠? 근데 호불호가 좀 있을 수 있는 디자인이긴 해서, 좋아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싫어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또 그림으로 이쁘게 해놨네. 그죠? 터미네이터는 뭐라고 적혀 있을까? 옵셔널 터미네이터. GLM 네트워크 연결하고 터미네이터 뭔가 있나 본데?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네. 좋습니다. 전원이 따로 파워로 연결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GLM 소프트웨어를 따로 오픈하지 않아도 컴퓨터에 뜨는 거볼수 있는데, 일단 메뉴 이런 식으로 시그널 레벨, 헤드폰, 미저먼트 마이크, 사운드 익스포저, 파워 다운 뭐 이런 것도 있네. 인포, 캔슬. 제가 봤을 때 엔터 버튼은 이 버튼을 한번더 눌렀을 때 엔터 기능을 하네요. 메뉴 버튼. 헤드폰. 돌아가기 버튼이네요, 이게. 인포.
헤드폰 시그널 not set 안 나오는 것 같고 cancel measurement 마이크 현재 마이크가 연결이 안 되는데 한번 꼽아 볼게요. 이게 데시벨 측정이 되는 마이크여서 그때그때 레벨 체크할 때 되게 좋거든요. 자 마이크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레벨 뜨죠. 이게 측정치 값이 뜨는 겁니다. 잘 작동하고 있고 돌아가기 사운드 익스포저.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모드 1 에버리지 SPL 이거 기본 레벨 SPL 측정치 값 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자 측정용 마이크 아 하나 둘 셋 이거랑 연관이 없네요. 리스닝 타임 1분 30초 from power up 하고 나서 얼마나 리스닝 했는지 나와주네요. 퍼센테인지는 뭔지 모르겠다. 다음에 더 구체적인 상세 설명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어떤 건지 좀 보는 거니까 파워 다운 파워 꺼지는 거 길게 누르면 다시 켜지고 이건 볼륨 조절 이거는 모노 켜지면 녹색불 이건 디프는 뭘까요? 딤인가? 따로 메뉴를 봐야겠다. 인버트 뮤트 딤 버튼은 여기 있다. 그리고 프리셋 프리셋은 나중에 GLM 이거 상세 설명 찍을 때 해야 되겠습니다. 베이스 매니지먼트 같은데 이거는 지금 현재 눌리지 않고 디지털 아웃 이건 아날로그 아웃이겠네. 그죠? 인이 아니라 아날로그 아웃 디지털 아웃 인풋 USB 오디오 디지털 인 아날로그 인 이런 식으로 모드 설정이 가능하고 헤드폰 아웃 이거는 나중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이건 이제 GLM에서 칼리브레이션 세팅 4개까지 해서 바로바로 스냅으로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기능인 것 같네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얘 자체가 컨버터 DD 컨버터 성능은 확실할 텐데 어쨌든 제네릭 샘 시리즈에 있는 컨버터 DA 컨버터를 쓰겠다는 용도로 메인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뭐 아주 크게 대단한 기능을 갖고 있는 녀석은 아닙니다. 그냥 편리하게 쓰라고 있는 거고 제네릭 유저분들 동축 시리즈 유저분들을 위한 걔네들만의 장비라고 할 수 있죠. 잘 까봤고 나중 영상에서는 상세 설명 한번 저와 함께 테스트 해보는 거 찍어서 또 보내드리면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오케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아! 이거 경험해보실 분들은 저희 아가리 밑으로 놀러 오십시오. 전화 주시면 됩니다.